반갑습니다. 정한태입니다. 자, 문학 개념어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평권에서는 문학 개념들을 모았기 때문에 문계집이라고 이제 강의를 이제 만들었고, 쌤의 시그니처 강의 그리고 문학 강좌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강의이기도 하는데, 자, 어떤 거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9평이 나오는 선지인데, 항상 나오는 이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문제인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 뭔지 일단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아, 이런 것들을 쓰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기준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풀때 판단을 빠르게 하죠. 자, 의인법이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의인법을 쓰면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즉 이런 것들, 이두 개가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뒤에 것도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출을 통해서 평가한 이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속도가 올라가죠. 그게 바로 이 문계집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인데, 자, 좀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계집. 내신과 다른 수능 문학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달을 합니다. 내신에서 쓰는 개념, 수능에서 쓰는 문학 개념. 뭐, 크게 뭐 다를 게 있을까 싶지만 범주가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내신에서 분명히 좁게 범주로 개념을 썼는데, 수능에서는 이 범주가 확연하게 달라. 적용되는 범주가 다르니까 판단도 달라져야겠죠. 어떤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기출 사례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리고 이 백과사전식으로 개념 그냥 쫙 나열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실전 적용학습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기출에 나왔던 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개념들이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전학습을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이야.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여러분 뭐 문학 공부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개념이 있거든요. 화자의 정서와 연관된 사물을 제시하는 거야. 정서와 연관된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암시하거나 부각해주는 그런 이제 사물을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해. 객관적인 사물이야. 하지만 화자의 정서와 상관이 있는 그런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평권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아. 평권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평권은 객관적 상관물에서 무엇을 요구하냐? 화자와 대상, 그 사물 간의 관계를 출제한다. 다시 한번. 화자가 어떤 대상을 가져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화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 크게 두 가지로 유사 아니면 상반. 내가 너무나 슬픈데 저기 날아가는 새도 울고 있는 것 같아. 아, 너도 나와 똑같이 울고 있구나. 이런 것들.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감정이입에 쓰인 그 사물이 객관적 상관물이거든. 이때 관계는 유사의 관계죠. 혹은 내가 너무나 이제 이별을 당해서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와, 이 화창한 봄날에 이제 지나가는 어떤 그런 꽃과 이제 어떤 나비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나는 너무 슬픈데 쟤네들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그럼 내 슬픔이 더 부각이 되겠죠. 그렇죠? 상반의 관계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거든. 평가는 이런 걸 물어봐. 유사냐, 상반이냐. 사례로 들어볼까? 2022학년도 9평에 나왔던 선지인데, 아, 당시 정답률이 45%야. 자,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가볼게요. 참고로 이 작품은 여러분 이제 귀원가라는 작품이고, 이 작가가 남편은 집에 안 오고 너무나 외로운데, 혼자 외롭게 있는데 창밖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볼게. 겨울밤 차고 찬 재, 보통 고전시가에서 뭐뭐의 재는 뭐뭐의 때라고 하거든. 겨울밤에 차고 찬데 차츰 눈이 섞어서 치고 있고, 여름날 길고 긴 재,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아, 외롭게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고,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삼춘화류 호시전이 왔어. 삼춘화류가 뭔가요? 나중에 고전시가를 공부하면 이런 용어는 쉽게 알수 있어요. 지금 가볍게 얘기해서 꽃피는 봄날이야. 꽃피는 봄날의 호시절, 좋은 시절의 경물은 경치야. 좋은 시절의 경치가 나에게는 실은 없다,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야. 왜? 그 경치를 같이 즐길 님이 집에 없거든요. 아, 그러면 화자. 이 외로운 화자와 삼춘화로 꽃, 호시절의 경물, 이 아름다운 꽃피는 시절의 경치는
화자와 어떤 관계니? 왜 이런 화자와 저 경지는 유사야 상반이야? 상반의 관계거든요. 자, 이 경지는 왜 나왔냐? 화자의 처지를, 외로운 처지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나온 객관적 상관물이거든. 그때 평가는 이렇게 출제하죠. 가의 삼춘 화려는, 이거 삼춘 화려는 꽃피는 봄날은 화자의 내면과 대비가 돼요. 대비가 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아, 상반의 객관적 상관물을 물어보고 있구나. 세미나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작품을 볼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물이 참고로 자연물, 인공물, 통칭 사물이라고 해. 저 사물이 화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문을 읽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벌써, 화자와 상반된 그런 사물이네 하고 선지 보자마자 바로 오케이. 상반되니까 당연히 대비가 되지 하고 오케이 하고 처리할 수 있거든. 그걸 여러분이 강의에서 얻어가셔야 돼. 알겠죠? 자, 이 강의에 백미라고 할수 있는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파트거든요. 세지전 시문학 선지 처리 능력을 길러주는 바로 평권, 표현상의 특징 문제 총정리. 지금까지 나왔던 거의 15개념, 한 16개념 정도, 그 정도 표현상의 특징 문제들을 싹다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면서 그 문제를 다풀 수는 없어요. 선지들을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면서 평권이 이런 개념을 이렇게 출제하지 않냐. 이런 선지는 주로 정답 선지로 등장하고, 이런 선지는 주로 오답 선지로 등장하고, 시험장에서 이런 선지를 만날 때는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전적인, 굉장히 실전적인 강의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념 강의로 넣어놨지만, 수능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꼭이 파트는 보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거든. 여러분이 선지를 보는 그 시각을 확연하게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문학 개념 싹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요 총정리를 하고, 소설문학도 마찬가지야. 소설문학 개념 싹 정리하고 평가에 나왔던 서술상의 특징 선지를 쫙 총정리하면서 평가에서 이런 식으로 선지를 출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특히 정답 선지로 요구하는구나. 이런 것을 정답으로 요구하니까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문해서 신경 써서 읽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하고, 본 강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문학에서, 빨리 문학, 최근에 어렵게 나오긴 하지만, 개념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돼. 그 지식 많지도 않으니까, 압축적으로 여러분에게 개념을 알려줄 테니까, 잘 배우고, 문학에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본 강에서 보도록 할게요.